아이린의 5% 메인주입니다. 시장의 관심주, 예, 또 드라마틱한 터치라는 조금 전에 그 타이틀이 아주 멋지네요. MTNW 아이린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5% 일단 1차적 목표가 5%이고요. 움직이는 종목들 보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오늘 시장 흐름들 또 공략주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화요일에 그리고 수요일에 추천해드린 종목들 한번 리딩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 언급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에 보시면은 5위 솔루션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. 삼성전자 통신장비에서 이제 동사의 트랜시버 사용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이슈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강소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매출이 하반기에 발생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그 광소자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급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국산화 진행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가를 좀 낮추겠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5G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는 이제 하반기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고,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지난 6월 30일에 이제 추천해드렸을 거예요. 그리고 난 뒤에 좀 밀렸는데요. 지금 자리는 박스권,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이 쉬어가는 구간을 좀 잘 견디셔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큐렉소를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수술 로봇 관련 주고요.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이 지금 수술 로봇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고 있습니다. 인공 관절 수술 로봇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도의 임플란트 기업 그 메릴 헬스케어하고 이제 공급을 완료를 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 이슈로 이제 굉장히 또 급등이 한 차례 나오고, 또 지금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6,000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이게 2025년까지 인공 로봇을 최소 50세대를 이제 공급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장기 계약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로 한번 재차 급등했다가 지금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요. 6,000원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턴해주고, 주가는 턴해주고 7,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보여집니다. 그래서 7,000원, 7,500원 사이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오면요. 그때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팜스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 대통령님이 이제 그 유럽에 닭고기 수입을 좀 재차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잠깐 닭고기 관련주들, 육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요. 그 급등이 좀 약하긴 했어요. 약하긴 했는데, 여일 같은 경우는 급등이 한번 주가가 급등 나오고 또 밀린 자리에서 지금 자리는 좀 숨고르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니까요. 지금 자리를 좀 잘 지지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가지고 계시면서 재차 한 7,000원까지 한번 7,000 이상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드린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. 스튜디오 드래곤 같으면은 제가 이때도 드렸나요? 7월 1일에 드리고 제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이제 괜찮다 보입니다. 그래서 하반기에 또 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엔터주 같은 경우는 또 게임주 엔터주는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엔터주는 좀 단기적으로 게임주는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8만 6천 원에서 이제 7만 6천 원 사이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상승이 나온 만큼 그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.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을 보시더라도 그렇죠.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. 예, 좀 끌고 가셔도 되고 제가 이번 주에 네 종목을 드렸는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 종목입니다. 현재.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릴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. 알서포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알서포트가 이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언택트 관련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.
그리고 이제 한 차례 쉬어가는데요. 아, 이제 요 종목은 이제 지지라인이 7,000원입니다. 7,000원. 그리고 지금 자리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. 오늘 종가 정도에 한번 들어가시고, 예, 만약에 현재가에 한번 들어가시면 종가 정도에 한번 더 들어가시고, 그 다음에 이제, 요를 보는 라인은 이제 5%라고 말씀드렸는데, 일단 8,400원까지 가준다면요. 8,400원 정도에서 밀리지 않으면 홀딩, 밀리면은 전량 수익 실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이스포트 관련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면, 국내에서도, 아시아에서도, 그리고, 일본에서도,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솔루션 업체, 1위 솔루션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좀,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,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점유율은, 낮지만은,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로 확실하게, 1위 업체로 좀, 대두가 된 만큼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가는, 한 차례 또, 조금 더, 8,4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 8,500원 이상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. 관련해서는 리모트 콜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리모트 뷰나 미팅에서 또 매출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월부터 4월 말까지 그 제품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.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유료 가입자로 전환한 고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인해서 1분기 실적은 파생상품 투자 손실분에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. 근데 2분기는 이제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조금 주목을 해서 오늘 종가나 예 그리고 현재가에 한번 잡고 종가 한번 잡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넷게임즈를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넷게임즈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이 급등해주고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고 오늘 게임즈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종목들이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좋았어요. 전일 엔터즈도 좋았는데 게임즈도 좋았고 오늘은 좀 상승이 해주나 했는데 좀 밀리고 좀 조정이 좀 나옵니다. 왜 지금 자리가 정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요. 좀 밀릴 수 있어요. 밀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멀게 바라보면은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다.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눌렸을 때 잡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오늘 종가에 한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잡고 종가에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. 그런 전략으로 가셔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예, 얼마까지 11,000원 정도까지 11,500원에서 1,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5% 이상 수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은 1차로 한번 잡아드릴게요. 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2015년도에 히트 그리고 2017년도에 오버히트 이 부분 이제 성공했었고 18년도에 이제 넥슨의 인수를 당하면서 이제 그 19년도에 V4 이게 요 부분이 이제 또 신작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V4 같은 경우는 하반기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지금 글로벌 국가의 150국가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일본을 제외하지만은 예전에 히트가 또 오버히트 같은 경우도 중국에 출시가 된 만큼 만약에 중국에서 또 히트를 친다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가에 좀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두 종목 알서포트와 넷게임즈를 드렸고요. 매수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한번 잡으시고 종가 한번 잡으셔가지고 예, 가지고 계시고 수익 5% 이상 났을 때는 5%가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